우가 마마 됐으니 자네니 머물러 가보게. 또 통증이 시작되시면 반드시 소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마마. 알겠네. 그리할 것이니 걱정 말게. 왜 그리 서 있는 것이냐? 어서 앉거라. 내가 참 나쁜 사람이로구나. 내가 너한테도 공연한 상심만 안겨준 게야. 이것이 어찌 된 것이옵니까, 마마? 어찌 마마께 이처럼 망각한 일이? 우가 바보같이 어찌 울음부터 보이는 것이냐? 난 괜찮다. 그러니 울지 말거라, 우가. 마마. 자네만 믿고 있는데 꼭 고쳐야 하네. 상전하 납시오. 전하. 이자가 정읍에서 왔다는 의생인가? 예, 그렇사옵니다, 전하. 그래. 의빈의 맥은 살펴보았는가? 어떤가 치유할 방도를 찾을 수 있겠는가? 아마도 어려울 듯하옵니다, 지은아. 어려울 것 같다니. 내 분명 자네가 정읍에서 장결병 걸린 병자를 치유했다 들었네. 이보게!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소신이 처방을 쓰기엔 이미 의빈 마마의 환우가 너무 깊사옵니다, 전하. 그래서 무엇인가? 자네도 못하겠다는 것인가? 다른 의원들처럼 자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야! 소시를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전하, 지금 서양의 의술을 쓰시겠다 하셨사옵니까? 그렇네. 지금 전국엔 서양의 의술이 전파되어 있다 하더군. 그리고 내가 확인해보니 천주학을 전파로 들어온 자들 중에 분명 의술을 익힌 의관이 있다 하더군. 서양의 의술이라면 소신도 조금은 들어서 알고 있사옵니다, 전하. 허나 그 치우라는 것이 칼을 몸에 대어 살을 찢고 장기를 도려내는 등 차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참담한 것들이라 들었사옵니다. 저들의 치유 방도가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나 저들은 그런 방법으로 반이나 장결병 같은 위중한 병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대가. 그것은 소신도 들은 바가 있사옵니다, 전하. 능신을 쓰거나 혼자라는 약재를 써 병자의 고통을 감한 뒤 병이 번진 장기를 도려내 그 뿌리를 잘라내는 것이 저들의 의술이라고요. 그렇네. 물론 이는 분명 위험한 일이 될 것이네. 하나 얼마 전 천국을 다녀온 역관 장충석은 그곳에서 서양의 의관이 그와 같은 치료로 위중한 장결병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을 보았다 했어. 하오나 전하,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한들 의빈 마마 깨우서는 왕실의 후궁 마마시옵니다.
마마의 몸에 칼을 댄다는 것이 알려진다면 왕실과 조정의 중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옵니다. 상관없네. 그 어떤 방도로도 의빈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난 그 어떤 것이라도 상관치 않을 것이야. 네가 천국으로 가주겠느냐? 정말 그리하실 작정이십니까, 전하? 수신 의술에 대해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옵니다. 하지만 이 칼로 몸을 찢고 장기를 도려내다니 그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 아니옵니까? 두려운 게로구나. 그래, 사실은 나도 그렇다, 대수야. 나도 이리 하는 것이 두려워. 전하, 하지만 그보다 난 이렇게 하루하루가 가는 것이 더 두렵다. 이대로 내일이면 송현을 잃을까봐 난 지금 그것이 더 두려워. 어쩌면 이것은 송현이한테 남은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네가 가주겠느냐, 대수야? 네가 가서 그들을 데려와 줄 수 있겠느냐? 전하, 이것이 제 오랜 꿈이었습니다, 전하. 전하의 모습을 매년 제 손으로 그려드리는 것이요. 그렇게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져가는 전하의 용안을 제 마음에 담듯 화폭에도 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비록 왕실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임은 알지만 부디 윤허해 주십시오, 전하. 하지만 그건 당치 않은 일이다, 송현아. 네 어찌 그토록 쇠약해진 몸으로 붓을 들겠다 하느냐. 내 어진을 그리는 것이라면 몸을 회복한 후에 해도... 전하, 신첩 이것을 신첩의 희망으로 삼겠습니다. 전하께서 신첩이 치유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계시듯 신첩도 그리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겠습니다. 그리 할 것입니다, 전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매일매일 전하의 용안을 그리며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쓰러지지 않고 살아내겠습니다, 전하. 송현아. 그러니 신첩을 위해 전하께서도 한 가지만 약조해 주십시오.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이겨내실 거라, 견뎌내실 거라 말씀해 주십시오. 신첩이 전하를 생각하며 이 순간을 포기하지 않았듯이 전하께서도 전하의 곁에 남겨진 신첩의 마음을 생각하며 꼭 그리해 주실 거라 약조해 주십시오, 전하. 그리고 뱃속의 아기는... 송현아. 그것뿐입니다, 전하. 신첩이 바라는 것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그러니 전하, 부디 신첩에게 그리해 주실 거라 약조해 주십시오. 그래, 그리하마. 이겨내겠다, 견뎌내겠다. 내 반드시 그럴 것이라 너에게 약조하마. 전하,
가슴 아픈 사연을 내님 오실 날을 저울지 않나요? 한참 후에야 그 마음을 알았죠. 내가 아닌 곳에 머물러 있다는 걸. 내게 올 순 없나요? 사랑할 순 없었나요? 그만할 수 없는 맘 나였던가요? 마마, 좀 어떠하시옵니까? 괜찮네. 견딜만하네. 중전마만 합시옵니다. 마마. 용태는 어떤가? 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마마. 심려하지 마십시오. 으이구. 이제 곧 전국에서 박준군이 당도할 것이네. 그러니 조금만 더 기운을 내주게. 자네는 전하의 동무만이 아니네. 이젠 내 벗이기도 하네. 나를 생각해서라도 조금만 힘을 내주게, 의빈. 마마. 자네들은 박준군이 도성에 이르는 즉시 궐에 파발을 보내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경계를 맡아 무사히 궐로 호위해야 할 것이네. 예, 예 전하. 삼촌, 나으리들. 근데 어찌 된 것이냐? 어찌 너 혼자 온 것이야? 그래 이놈아,
이거는 결국 못 찾은 거야? 아니야 삼촌. 아닙니다 나으리들. 저, 의관은 오군관과 함께 곧 당도할 것입니다. 저 같이 오려고 했는데 너무 무리한 여정이라 힘겨워하길래 제가 그리하게 했습니다. 아, 전 우선 이 사실을 알려야 할 것 같아서 먼저 출발했고요. 그럼 의관을 데려왔단 말이냐? 예. 그자가 얼마 전에 장결병을 치유했다고 합니다. 저, 아마 진시면 이곳에 당도할 것입니다. 마마,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그 말 안으로 드시지요. 아니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완성할 수 있네. 시각이 어찌 되었는가? 사시옵니다, 전하. 역참으로 전령을 보내보게. 어찌 되었는가? 전하, 박상궁이옵니다. 전하, 의정부 역참에서 파발이 당도했사옵니다. 어서다. 내 의원의 손길도 필요할 테니 어서 이를 알리고 준비하라 하게. 예, 전하. 찾았는가? 보이지 않습니다요. 반드시 찾아야 한다. 예. 중요한 것이라 반드시 찾아야 한다 하셨는데. 마마님, 의빈마마께서 보이지 않습니다. 뭐? 누각에 안 계시단 말이냐? 누각에 아무데도 안 계십니다. 어머, 마마님. 주상 전환합시오. 의빈이 이곳에 있다 들었다.